근데 소라국 맛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덕현이 형 가운데 앉으시고. 덕현이 가운데. 와우! 오 마이 갓! 아직 안 켠 거 아니에요? What the fuck? 왜 오늘 도시락이야? 이거 그거 명절 추석 특집으로 나온 도시락들이. 오 씨! 오늘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자, 문 닫습니다. 어? 와. 자, 마곡동 추배달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올라갈 추배달인데 일단 저희 앞에는 또 추석함 빼놓을 수 없는 나물, 도라지, 그 다음에 이거 뭐 취나물인가요? 참나물. 참나물, 그 다음에 고사리, 그리고 이마트 24, GS, CU에서 나온 한가위 스페셜 도시락. 아, 이게 편의점에서 나온 거잖아. 그렇대요. 아, 와, 이게 말이 되나? 네, 가격이 만 원에 육박한데. 야, 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주원이 형처럼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드시고 편의점 도시락에 그 정도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니 근데 아 제가 말 좀 끊어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 초흥배 상태라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뿌룩해. 네, 왜냐하면 정말 지금 만 원이긴 하지만 그 이 정도 약간 비주얼을 딴 도시락 전문점에서 먹으면 2만 원에 육박합니다. 사실 이 정도 비주얼은 15,000원 이상은 무조건 돼요. 예, 아, 저 한상 반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종대왕 도시락. 그래. 대왕님이거든. 예, 예. 네. 와, 편의점에서 이게 나왔다고? 근데 이제 이 도시락은 비주얼이 이게 전이잖아요. 예쁘다. 떡갈비. 그래. 기단. 와.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이제 또 맨날 이상형 월드컵 음식 했을 때 얘기 나왔던 토랑국. 아. 토랑국. 네. 토랑국을 가져왔습니다. 아, 너 토랑국 먹어봐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맛있어. 토랑국도 있어요. 응? 토랑국도 있다고요. 예, 예, 예. 방금 말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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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떠드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얼마예요, 도시락이야. 얼마예요, 이거? 다 비슷해. 정확할 때는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흥분을 감추고. 조용히 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입닥치고 있어요. 네. 편집해서 넣을 거니까. 네. 가격은 나도 지금 기억 안 나. 네. 저는 이게 좀 혼자서 자취하신 분이나 이제 명절에 못 내려가듯이 있죠 많이. 그래도 이런 거 한 끼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편의점에서. 네. 저는 이제 소주 한 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자취하는 느낌으로. 네. 자취하고 싶나요? 존나 하고 싶죠. 어제도 나한테 그러더라. 네, 자취를 자취하고 싶다고? 사실 10년 넘게 했거든요. 아, 그 건더기 조금만 주세요. 씨발 물어보고 아, 예. 누구란 얘기 얘기하세요. 네. 자취를 10년 넘게 했는데. 아니, 시청자들 있잖아요. 네. 네. 자, 도현이 거. 네, 감사합니다. 아, 토란국. 이거 비주얼이 묵국이랑 비슷해. 원래 묵국에다 토란 그러니까. 넣은 거잖아. 이게 이제 토란이죠? 그죠? 맛있다니까? 제대로 안 먹어봤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너 먹어봐. 진짜. 나도 처음에 너처럼 그런 느낌이었거든? 네가 토란을 잘 몰라서 그래. 토란! 하면 이름 자체가 좀 존나 틀딱 같잖아. 약간 존나 페랑토레스 같잖아. 존나 페랑토레스 같아. 그래, 더 먹기 싫어. 이거 형 이걸로 드릴까요? 저걸로 드릴까요? 아, 대접 줘야지. 그래. 주원이 형은. 아, 그 주원이 형이 우리 저기 큰 형인데. 응, 대식가잖아. 와, 저 약간 어머니의 마음으로 곱나퍼주네? 이거 우리 엄마 그린 거니까요. 진짜로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토란국을 구해보려고 그랬는데 토란이 사람들이 많이 안 먹으니까 잘 없대. 너무 많이 주지만 근데 건더기. 네, 우리 집은 토란국을 항상 추석 때 먹으니까 백화점에 얘기를 해서 미리 받아놨더라고. 아, 토란을? 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아니, 너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지. 너네 집은 토란을 진짜로 먹어? 정말 추석마다 매번? 토란국을 먹어요. 아, 그래? 우리는 설에는 무조건 떡만둣국. 추석 때는 무조건 토란탕. 아, 그래? 항상. 그게 베이스야. 아, 그냥 우리가 그 추석 밥 먹는다 생각하고 네.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토란국.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건 아니면 엄마 끓였다니까? 아, 그래? 토란을 받아서 엄마 끓였다고. 모든 거야. 계세요? 아니 백화점에서 토란을 받았다고. 토란을 받아야지. 받아서 엄마가 토란을 재배할 수는 없잖아. 그래. 토란국을 그 만든 거는 백화점에서 그 배달이 있잖아. 토란을 받아서 직접 끓였지. 이건 이제 무죠. 무. 아, 맛있다. 국물 제가 야 맛있다. 어머니 잘하신다. 그냥 엄마 사실 음식을 되게 잘하진 않는데 그냥 고기 때려넣는 스타일이야. 아이. 그냥 소고기 먹고 똑같아. 그래 아무 다른 거 없어. 토란 그냥 토란만 든 거야. 토란도 사실 무맛이야. 근데 약간 미끈미끈하지. 야, 어떻게 이게 맛이 없냐.
와, 맛있다. 감자 느낌인데요? 그래. 근데 잘 모르면서 소고기 볶국이 원래 맛잖아. 근데 토란이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걸로 끓이면 이렇게 탁해지고 약간 껄쭉해져. 그러니까 추배다리니까 이거 그 뭐야 도시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거 계란 한번 뒤집어 볼게요. 한번 까봐 주세요. 아, 준비 많이 했네. 아, 그래서 고추장 이렇게 참기름이네. 비벼 먹으라고. 비벼 먹으라고. 여기가 비빔밥이네. 비빔밥. 야. 자,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토랑국 틀딱음식 아닙니다. 그래! 존나 맛있습니다. 그래, 맛있어. 잘 모르면서. 그럼.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감자보다 조금 더 잘 부서져. 맞아. 좀 달라. 살짝 네. 달라. 근데 오히려 이 국물이 걸쭉한 게 더 매력이 있어. 그리고 그 토란이 찾아보면 신장이랑 간에 좋대. 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랑 축구 보고. 아, 이게, 이 도시락은 이제 즉석 국블록이 있어요. 컷! 야, 이 향이 같은 추석 느낌이 나네. 그러게. 나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집 나물도 딱 이렇게 삼색해서 먹거든. 아, 진짜? 전통 있는 집안이네. 전통이 없으니까 전통을 좀 찾아보려고. 우리 때부터라도. 네. 평상시에 다 각각 바쁘니까 뭐 명절 때라도 좀 뭐 해서 먹자 그 느낌으로. 그리고 아. 우리 집 식구들이 우리 집 식구끼리 모여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 아, 그래. 그래서 이거에다가 그러면 하루 종일 술 마셔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이나 추석 전날에 형제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술 한잔 먹고 한잔하고 다음날 네. 아침에 이제 갔다가 또 차례 지내고 성묘로 가고 이게 루트였는데 제가 요즘 참석을 많이 못했어요. 명절에 살 축구 계속 하잖아. 계속 하니까 왜냐면 해외는 추석이 없잖아요. 그물 없는 것들 거기는 땡스기빙이 있잖아. 그치 그치 그치. 유럽도 땡스기빙 있어. 있을걸요? 아 그래? 추석 감사잖아. 그냥 드셔. 사실 어제도 우리 저기 뭐야 통밥 먹어 하면서 소주를 마셨는데 그러니까 뭐 어제는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사실 이제 해장술이도 좋거든. 아 토란국 맛있는데? 토란국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많이 안 드셔요 사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아, 옛날엔 진짜 토란이 어디에도 있었는데 요즘엔 얘기하는 사람 없으면 잘 안 들여놓는데 많이 안 먹으니까 왜냐면 생소해. 나도 좀 생소하니까. 야 근데 이게 이 도시락이 보면 참 이게 지단하고 이렇게 먹는 거 고추장도 참 맛있거든? 지대인? 어. 근데 이제 끝이야. 왜냐면 이 여기 나물이 진짜 얼마 없어. 진짜 나물은 흉내만 낸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 어. 그냥 그 느낌 내는 거지 뭐. 이 도시락 나쁘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이 셋 중에서는 이쪽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아 그래? 네. 그래요? 응. 왜냐면 이거 옛날 가지고 메인이야 이거. 그러니까 메인인데 이런 콩자반.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다른 도시락에도 그치, 들어가지.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잡채, 고기, 전, 나물. 그리고 이거는, 나물이 완전 그 그래. 추석 그 명절 맞아. 근데 여기는 완전이고. 여기 떡갈비에 동그랑 땡, 그리고 산적,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명절 느낌은 좌우에 사이드에 있는 게 좀 많이 나네. 추석을 쓰면서 혼자 이것저것 해먹기 좀 그렇고 사기 좀 그렇잖아. 그치. 물론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좀 요즘 전 같은 거 파니까 사도 되겠지만, 그래도 양이 좀 많거든요. 많아. 야, 집에서 심심한데 소주 한주 하면서 추석 음식 소주 한주 해야겠다 이거 딱입니다. 내가 봤을 때 천천히 먹으면 소주 두 병도 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소주 두 병 드시고 그 부모님한테 전화도 한번 드리고. 그렇지. 네. 어머니 저 술 한잔 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네. 국물 좀 퍼주면 안 되나요? 네. 토랑국 맛있는 음식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이에요. 앞으로 이상형 월드컵 하는데 초록국 나온다? 무조건 슈퍼패스입니다. 왜냐면 세 명 다 동일할 거거든요? 그럼. 근데 나는 초록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우리 근처에서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 될 것 같아. 왜요? 당장 백화점 시장 마트에 토란이 안 들어와. 안 찾아 잘. 그러니까 이게 예전 사람들은 먹는데 이게 무슨 뭐 엄청나게 몸에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냥 별미로 먹었던 거라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나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 토란국. 그럼 이번에도 덕이는 어디 못 가겠네요. 금요일날 전 좀 내려갔다 오려고요. 아 그래 갔다 토요일날 방송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잠깐 가서 좀 선물 좀 갔다가 어머니랑 식사하고 올라가야죠. 동생 못 보나요? 가면 있을 겁니다. 나 있어. 동생을 되게 아끼잖아요. 동생이랑 친하죠? 네. 동생이랑 친한가요? 친하죠. 동생이랑 친한가요? 가족 중에는 그래도 동생하고 제일 친한 편이에요. 어머니랑 좀 제일 멀죠? 네, 어머니랑 좀 멀고. 그냥.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냥 더 먼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토랑국 열심히 먹는 방송 처음 보셨을 것. 아, 어쩌면 실물 토랑국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요즘에 많이 안 먹는 음식이니까. 요원들도 대부분 처음 봤다고. 그래. 아 그래? 내 생각해봐. 그냥 나쁘지 않지 이거를 와, 절대 먹어야 돼. 라는 특별한 맛이 아니잖아. 그냥 감자 갖고 부들부들하고 그렇잖아. 먹는 사람이냐 뭐 계속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소고기 무국이랑 차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예요. 묽냐? 그게 좀 걸쭉하냐? 아니면 좀 걸쭉하냐? 토란의 그 미끈미끈한 점액질 때문에. 식혜 먹을 때 쌀 같이 먹나요? 밥? 나 밥 먹는 거 좋아해. 아, 저도. 어. 나 밥 있는 거 좋아하는데. 나 밥 먹는 거 좋아. 그래서 갈아져가지고 퍼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저는 그래서 그냥 이 밥을 이렇게 섞잖아요. 안 섞어요. 나도. 그대로 해서 물만 마셔. 비란에선. 어. 왜 밥알이 싫어? 나는 그거야. 파는 식혜 밥알이 안전하지 않거든? 맞아. 그래서 안 들어가고 예전에 할머니가 직접 식혜 띄웠을 때 그때는 하얗잖아. 그거 먹었어. 요새 그런 것도 잘 없지 않나? 맞아. 진짜 먹는 것도 너무 시대가 변했어. 점점 없어지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럴 거야. 요 10년 안에도, 10년이 뭐, 한 7, 8년 안에 진짜 먹는 게 너무 많이 그 먹는 스타일이 변했어. 옛날에는 그 레토르트 식품 맛있다 맛있다 해도 별로였거든? 근데 요즘에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느낌이 안 났는데 편의점 도시락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 저거 왜 저걸 왜 먹냐 이랬는데 이제는 도색도 너무 좋고 반찬 개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 원래 이게 일본 편의점 도시락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다며. 종류도 엄청 너무 많고. 너무 좋다고. 네.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토랑국 혹시 할 줄 아냐고. 아유 이거 그냥 토랑면 넣으면 되는데. 엄마가 해준 소고기 무국은 꽤 맛있었거든요. 응. 어머니 요리 잘하시나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에? 궁금해서. 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어머님 뭐 이렇게 뭐 우동 뭐 낫또 뭐 이런 거 잘하시나? 낫또 좀 치죠. 낫또 좀 칩니다. 낫또가 요거는 잘 만들어야 되거든 실은. 네. 낫또 좀 치고 오코노미야끼. 아 오코노미야끼. 네. 야 그것까지 가능해? 네. 어머니가 일본 요리 통달하셨네. 네. 그리고 우동 많이 가지고 우동. 이런 쪽에 해줘 쪽. 아, 우리 집은 엄마가 얘기해. 난 음식을 못하니까 재료를 쓰면 본다. 그래서 고기를. 고기 이빠이 넣고. 이빠이요? 네. 엄마 그렇게 얘기해. 이빨 넣는다. 그냥 고기를 때려 넣어야 된다. 야 이거 너무 풍성하다. 토랑국과 같이 먹으니까 밥을 못 먹겠다. 배불러서. 냉겼네. 아 이 정도 근데 형 왕창 떠준 거라 많이 먹은 거야. 원래 팥 뿌려 먹으라고 파도 엄마가 줬는데 파는 없었네. 안 먹겠습니다. 아, 괜찮아. 새끼 이거 일 대충대충 하는구만 이 새끼 이거. 미안합니다. 아, 어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어제? 네. 왜요? 영주 형이랑 저랑 영상 한 30분 찍어가지고. 아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영주 형 약발이 다 떨어졌어. 어. 스포티비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나 봐. 누구나 어. 하라고 싶으니까. 조회수가 화끈하게 떠가지고 찬우 형은 떡상이거든 지금. 아 왜냐면 이제 김민재 오빠도 있으니까. 영주 형이? 어. 근데 이제 영주 형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강인이. 아 그렇지. 엄청 잘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나폴리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나폴리급 정도 되는 팀으로 이적을 했을 때. 아. 네, 그러면 이제 좀 뭐 베티스나. 아니면 사실 또 방법이 있어요. 뭐죠? 바르셀로나 못하면 돼. 아 그렇죠. 지금 잘하기 때문에 아,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 행복한 영주 형은 사람들이 별로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그 연휴가 이번에는 길진 않아요. 금, 토, 일, 월이니까 대체 일 하루 생각하면 뭐 길지 않지만 그때 뭐 저희랑 축구도 보시고 또 명절 내려가실 분들은 조심해서 잘 내려갔다 올라오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영상 보면서 이런 거 도시락 네. 그냥 기분 낸다 가격 요럴 때는 나는 한번 생각 안 해도 된다고 봐 그러면서 요거 소주 한 잔 이런 거 네. 네, 뭐, 토랑국 너무 좋지. 토랑국이 만약에 토랑국 구할 수 있다면 한번 드셔보시고 토랑국 네. 네. 운전철게 또 시장 갔는데 토랑국 있을지도 있을 수도 있어. 시장에서 의외로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럼 그냥 사다 먹으면 되잖아. 토랑국. 네, 맞습니다. 자, 풍성한 한가위 여러분 되시고요. 저희는 또 열심히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